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처녀보살 황금사. 처녀보살. 처녀보살. 아, 손님들 중에 불륜인 손님들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 보면 네. 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요즘에는 거의 80%가 손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아, 그래요? 네, 거의 다. 선생님 봤을 때 어때요? 처녀보살인 황금사 선생님 봤을 때. 부럽죠. 아니, 특징이 어떠냐고. 특징을 떠나서 부러워요, 일단. 일단 부러워요. 네. 해보지를 못하는 거를 누리고 사신다는 게 부럽고. 근데 특징을 봤을 때는,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바깥에서 눈을 뜨는 건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거의 맞더라고요. 그리고 한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80%가 내 옆으로 눈을 뜰 수밖에 없는 사주이고, 특징이고, 그리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옆에서 치대는 사람, 그리고 이 말빨이 좋아서 막 남자들하고 친근감을 이렇게 서로 간에 감싸면서 옆으로 눈빛으로 교환을 하죠. 옆 이제 가자고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은 그래요. 그게 특징이야? 되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다른 특징은? 다른 특징은 이제 잘하는 거죠. 잘해주는 거죠. 아, 맨날 시키는 거네. 되게 손님들이 오면요. 그게 맨날 배고프대요. 그럼. 진짜로. 후식 약간. 아,